야, 안녕하십니까. 상식 벽을 훑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오랜만에 정규 프로그램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활약도 돋보였습니다. 스타링크라는 인터넷망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여론전에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들었죠. 우크라이나가 여론전에 승리함에 따라서 지금까지도 선전하는 것을 보면 일개 기업인이 한 전쟁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보도셰프의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보며 일론 머스크와 같이 뛰어난 지혜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마인드와 습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가장 울림이 있었던 내용으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배우고 성장하라, 뛰어난 처음을 만들어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어라. 이번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세 가지라는 이 키워드를 통해 일론 머스크의 생애를 쭉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1971년 남아공 프리토리아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유년기 시절은 개 노잼이니까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일론 머스크는 컴퓨터에 상당히 흥미를 가졌습니다. 10살 때부터 컴퓨터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12살에 블레스타라는 게임을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호기심을 바탕으로 지식을 쌓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쌓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17살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떠나서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었는데요. 이때 캐나다 퀸스 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물리학을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또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를 편입을 해서 또 거기서 물리학 학사를 이수하게 되었죠. 정말 재밌는 건 이공계 계열만 공부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와튼스쿨에서 경제학까지 공부하면서 물리학과 경제학 둘 다 복수전공으로 학사를 따네요. 복수전공이 얼마나 빡센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그 이후 재료과학 전공으로 스탠퍼드 대학교 박사과정까지 시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많은 걸 배우고 성장하려는 시도를 일론 머스크가 어릴 때부터 했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른들이 있어요. 나는 늙어서 머리가 그래가지고 안 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일론 머스크를 보면 좀 그런 이야기가 틀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배우려는 모습이 생애 곳곳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고 성장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인생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때 일론 머스크는 학교에서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인터넷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로 대학교를 때려치우고 일론 머스크는 1995년에 창업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때 집투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로 뛰어난 처음을 만들라는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G2가 뭐냐면 오늘날 구글맵이나 네이버 지도 같은 걸 보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잖아요. 그런 기능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였어요. 처음에는 보수적인 사업자들이 많은 거절을 했다고 해요. 그거 해봤자 뭐가 좋아지냐고. 근데 90년대 때부터 미국에서 인터넷 붐이 오더니 일반인들의 인터넷 접근도 쉬워지게 되었고요. 정말 많은 고객이 이 G2를 이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이게 최초이긴 한데 대형 IT 기업들도 이 G2가 개발한 분야를 진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하게도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대결이다 보니 밀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좀 위기를 겪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1999년에 다행스럽게도 컴팩이라는 회사가 3억 700만 달러 하나로 3,800억 원 정도의 집투를 인수하게 됩니다. 이때 일론 머스크의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돈을 얻게 되면 탱자탱자 놀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두 번째 사업을 준비해요. 그게 바로 온라인 송금 결제 서비스의 혁명을 일으킨 X.com이었습니다. 초기에 일론 머스크가 집투가 매각되는 걸 보고 인터넷 은행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게 돈이 될 거라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걸 시도하게 되는데요. 1999년에 인터넷 상거래 은행 X.com을 창업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같은 빌딩에 컴피니티라는 회사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회사도 간편 송금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회사가 같은 빌딩에서 엄청난 경쟁을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경쟁하다가 둘 다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고객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진흙탕 싸움을 하면 둘 다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두 회사는 합병하게 되는데요. 이 합병으로 인해 탄생한 회사가 바로 오늘날의 페이팔입니다. 그 이후로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만 극과 극에 있었던 회사가 합병한 사례이기 때문에 내부의 정치질이나 내부 갈등이 상당히 심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냐면요. 2000년에 신혼여행 간 사이에 이사회에서 일론 머스크를 해임해버리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팔 내에 어떠한 경영에도 참여할 수 없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좌절할 일론 머스크가 아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일생을 보면 항상 무언가를 도전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2001년에 화성으로 식물을 보내서 그걸 방송해보자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싣고 갈 로켓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 일론 머스크는 러시아 ICBM을 생각해요. ICBM이 무기긴 하지만 위에 탄두만 없애면 우주선이 되니까요. 그래서 러시아에 가서 ICBM을 사려고 했는데요. 그때 러시아 협상관들이 미쳤냐면서 문전박대를 당하게 되죠. 근데 일론 머스크는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더 대담한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직접 로켓을 만들자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2002년에 스페이스X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상용 우주선 발사와 세계 최초의 궤도 발사체 수직 이착륙,
세계 최초의 궤도 발사체 재활용, 세계 최초의 민간 우주 비행사와 국제 우주 정거장 도킹의 수식어를 가진 그 기업을 2002년에 만듭니다. 물론 시작부터 성공하진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아이디어여서 여러 곳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야심차게 만든 팰컨 1 로켓이 2006년에 1차 실패, 2007년에 2차 실패, 2008년에 3차 실패까지 겪으면서 야심찬 꿈이 이렇게 접어드나 싶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적이 발생합니다. 2008년 9월 29일에 기적적으로 로켓 발사를 성공한 겁니다. 이는 개인 사업가로서 위성 발사를 성공한 최초의 사례였죠. 이 성공 덕분에 많은 기관과 국가, 기업들에서 투자가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다양한 나라의 수주를 받아서 많은 로켓을 쏘아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2-3천개의 인공위성을 발사했어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거는 2022년 현재 지구 상공에 떠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의 70~90%나 되는 양입니다. 매우 많죠. 그냥 틈만 나면 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로 테슬라까지 성공시키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론 머스크는 현재 21세기를 대표하는 CEO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어라인데요. 이거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엮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2-3천개의 인공위성을 일론 머스크가 발사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렇게 많은 인공위성을 발사한 이유가 스타링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타링크가 뭐냐면 위성 인터넷망 사업이에요. 저 2-3천개의 위성 중에 2,335개가 스타링크의 통신위성인데, 이는 지구 전체 위성의 79.2%에 달하는 매우 많은 양입니다. 게다가 스타링크는 2020년대 후반까지 42,000개에 달하는 위성을 쏘아올려 지구 전체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왜 이렇게 스타링크를 키우려는 걸까요? 지금 인류가 쓰고 있는 인터넷망은 위성통신망이나 수중광 케이블인데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가면 인터넷이 안 터진다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광 케이블이 끊기면 인터넷을 못 쓴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인공위성을 많이 쏘아올려서 인터넷망을 촘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의 제한도 없어지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인터넷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에 인터넷을 보다 빨리 구축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옵니다. 당장 2022년 통가 화산 폭발 때 인터넷 해저 케이블이 두절되어서 통신이 아예 막힌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통신의 제한을 없애버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이때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집니다. 전시 상황이 되면 통신이 먹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통신 기지 국가 같은 시설이 첫 번째 타깃이 되니까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인터넷 상황도 좋지 않고 전 세계를 상대로 지원을 호소해야 하는데, 인터넷 끊겨버리게 되면 여론전에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일론 머스크한테 요청하게 되는데요. 스타링크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걸 아낌없이 주게 됩니다. 스타링크 안테나를 보내서 바로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서 끊김이 없이 인터넷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여기서 일론 머스크는 상당한 경험을 쌓게 되는데요. 전시 상황에서도 스타링크가 잘 돌아가는 것을 보고 스타링크의 상용화에 더 한 발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잡은 것이었죠. 아마도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도전을 이어나갈 겁니다. 이전부터 계속 그래왔거든요. 보도 셰프의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보면 이러한 문구가 나옵니다. 위너의 삶은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위너가 대라는 것이다 라는 문구가 나와요. 타인이 만든 법칙과 길, 이정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따라가서 일론 머스크와 같이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보도 셰프의 이기는 습관 책에는 제가 앞서 말한 키워드를 포함하여 30가지의 성공 비결이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이염!